네, 건강한 모습으로 남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은총 씨와 함께합니다. 세뇨리타.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보통 네, 올라도 아니고 갑자기 아가씨라고 인사를 하는 거. 네,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역시 김은총이기 때문에 네, 그런갑다 뭐,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남미 순회 공연을 멋지게 마치고 돌아오신 은총 씨와 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갔다 네.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남미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볼리비아의 그 고산의 느낌이 어떤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그 여러분들 그 드래곤볼 보시면 네. 그 중력의 방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거기가 아닐까. 아 그렇군요. 일단 뭔가 일단 기본적으로 힘든 느낌이군요. 일단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네. 그 알 수 없는 그 대지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네. 실제로 그 멤버 중에 한 분은 거의 이제 실신했고 약간 고산병이 바로 네, 왔군요. 그리고 호텔에 가면 네. 호텔과 이동 차량 안에 다 산소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로 네. 이렇게 할 수 네, 있게 이게 그렇고 네.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뛰어봤거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살짝 뛰어봤는데 10m를 못 가고 이제 거의 탈 허걱 됐던 메시가 거기서 못 뛴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 그렇군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볼리비아 그 메시 끼고 했는데 이제 볼리비아가 이겼던 네. 아르헨티나가 패배했던 그렇군요. 그 나라입니다. 이게 그 뭔가 해발의 그 진짜 그 4천 네. 몇 미터인데 그렇죠. 공항도 4천 몇 미터. 네. 그러니까요. 공항이 제일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항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해발 버프로 메시를 네. 무력화시켰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물론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네.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거기서 다 그렇게 축구를 해요. 사람들이 다 그 고산에서 그 네. 사람들은 이제 그 평지로 내려오면 진짜 날아다니겠네요. 그 볼리비아에서 만약에 월드컵 하면 무조건 우승이네. 볼리비아에서 하면 그렇겠죠. 그렇겠죠. 볼리비아에서 만약에 월드컵 한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모든 축구팀이 볼리비아로 전지훈련을 가서 해야 되겠네요. 가서 해야 돼. 안 그러면 뭐 방법이 없겠네요. 네. 아, 네. 그 이야기를 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네. 여쭤봤는데. 네. 전지훈련이 뭐 일주일 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 게 아니면은 네, 태어날 그러니까 때부터 그게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여쭤보니까 전날아서 다음날 게임 뛰고 바로 빠져나가야 그냥 컨디션 좋게. 아, 차라리 그냥 뭔가 네. 적응도 되기 전에 그냥 몸이 그냥 뭔가 그냥 아 여기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벌렁 하고 빠지는 네, 거.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든가 이렇게 어설프게 쓰면 그 사이에 몸이 더 안 좋아지거나 그렇군요. 아니면은 되게 심각해져가지고 헬기 타고 그냥 내려가야 된다고. 도대체 하더라고요. 어디를 갔다 온 거야? 거기가 그곳이 볼리비아. 네 그렇군요. 볼리비아에서 그래도 정말 대단한 게 그 힘든 와중에 공연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이 또 호흡도 중요하고 그치. 이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체력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무사히 공연을 마쳤다는 것 네. 자체가 정말 큰일하고 오셨습니다. 네. 자 은총 씨의 남미 투어 이야기는 저희 이번에 뒤젠버거 시리즈와 함께 계속 네.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뒤젠버거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네. 은총 씨의 머리 색깔과 정말 너무나 뭔가 그러네요.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네 그렇습니다. 딱 뭔가 은총식 기타 같은 느낌 딱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듀젠버그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환영을 해주셨고 반겨주셨고 와 이렇게 좋은 기타가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니 정말 너무너무 알게 돼서 좋네요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죠. 그때 저희가 간단하게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 어떤 모델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나왔던 모델이 9월 27일 날 스타플레이어 TV로 네. 이제 듀젠버그가 데뷔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역대급 한줄평을 주셨죠. 예. 네, 알파벳 D는 F나 G보다 빨리 옵니다. 네. 정말 내가 기립박수를 쳤던 한줄평. 네. 그리고 은총씨는 엔도서를 구하십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네. 저는 예정된 스타플레이어에서 9.5, 10.0, 9.0이라는 정말 놀라운 점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듀젠버그의 팔로마의 경우에는 선생님은 드라이브의 D입니다. 그리고 은총씨는 아사토가 사랑할 만한 기타. 그리고 저는 늘 배고픈 기타에서 9.5, 10.0, 9.0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더블캔 모델이 이제 뭔가 약간 장르적인 예. 다양성, 톤의 다양성 때문에 다목적의 D, 은총씨는 앙칼진, 검은 고양이, 저는 그레치의 감성, 뮤직맨의 디테일, PRS의 힘 이렇게 해서 10.0, 10.0, 9.5라는 충격적인 점수. 이거 320, 332만 4천원짜리가 29.5점의 총점을 받는 거는 뭐 거의 근데 진짜 일이었죠.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언스 마이크 캠벨 네. 모델이 9.0, 9.5, 9.0 이렇게 받으면서
돈 있으면 두 대 세 대 사세요. 뒤젠버거는 세 줄. 네, 이거였나? 이렇게 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타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데뷔전은 화려하게 치렀어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그때 전해드리지 못했던 이제 뒤젠버거의 나머지 모델들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또 첫 시간이니까 예습을 네. 한번 하자면 첫 시간에는 337만 9천 원, 뭐 스타플레이어 TV와 가격 동일한 줄리아 기타를 좋아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카리브 332만 4천 원. 세 번째 시간에는 확실히 가격이 내려간 210만 8천 원. 네, 스타 플레이어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약간 레스폴 스페셜처럼 예. 가격을 아~ 저렴하게 쳐내. 그래서 가성비의 어떤 영역을 또 우리가 오늘 한번 뒤져보고 깁슨 스튜디오 네. 같은 느낌의 아, 그 그렇죠, 영역을 그렇죠. 네, 볼 수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플레이어 TV 스파클 마지막 시간에 351만 9천 원에 조금 높은 가격대까지 그래서 기본 가격 300만 원대 초반에 200만 원까지 떨어진 약간 스페셜 그 위로 올라간 좀 프리미엄 가격까지 네. 오늘은 좀 다양한 가격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볼 기타 줄리아인데요. 줄리아 스펙 바로 살펴볼게요. 아, 너무 이뻐요. 네, Made in Germany. 102.5cm의 전장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3.23kg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탑에는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에는 솔리드 마호가니 사운드 체인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오. 넥은 원피스 메이플 D쉐입이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에는 듀젠버그의 Z튜너 그리고 아트 디에고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그냥 이제 헤드머신 자체가. 그죠. 네, 너트너비는 42.5mm고요. 지판에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반 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전버 프렛, 그리고 픽업에는 넥 픽업 쪽에 듀젠버그의 도미노 피그공 트래피즈 커버. 이렇게 네, 저 커버 자체가 그러니까요. 트래피즈 커버, 공중근의 커버인 거죠. 네. 근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네, 해서 그래서 브릿지 쪽에는 듀젠버그의 스플릿 킹 듀얼 코일. 그래서 이따가 저 스플릿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특이하게 생겼죠. 네. 컨트롤이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트의 기본 컨트롤이 있고요. 저 뒤쪽에 장착돼 있는 게 위에 게 스플릿 그렇죠. 그리고 밑에 게 다이렉트 아웃입니다. 그래서 네. 다이렉트 아웃이 되면은 그냥 뭐 쫙 브릿지가 그냥 그대로 그냥 네 브릿지 그냥 나가요. 직업이 그냥 계속 나가요. 네, 그 계속 나갑니다. 네. 다이렉트 아웃으로 설정을 하시거나 스플릿을 하셔갖고 조금 더 사운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네.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그런 사운드를 어디가 모니터를... 볼튼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바깥쪽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럴 거예요. 나 그럴 거예요. 일단 저희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아까 저희가 다 때려보면서 확인했지만 고세 또 까먹었죠. 네. 이따가 아까 그 이걸로 선생님이 옆에서 툭툭 치시면서 네, 그, 저희가 네. 아직 독일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시스템은 사실 다이렉트 아웃과 스플릿이 옆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건 해본 적이 없는 시스템이기 맞아요.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저희가 좀 여기서 지금 버즈비에서도 이 듀젠버그가 굉장히 좋은 기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힘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난 떠는 또 이 텍스트가 날아왔어요. 네. 보통 이렇게까지 추가로 안 보내주시거든요. 그쵸? 우리가 거의 뽑은 걸로만 주는데 밑에서 뭔가 하나 종이를 더 올렸다라는 거는 이거 좀 힘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경 써라. 자 어떻게 유난을 떨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듀젠버그는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퀄리티 컨트롤을 통해 제작되는 모든 기타를 편차 없이 완벽하게 스타워즈처럼 이렇게 올라갈 네. 겁니다. 자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40년대 50년대 기타만이 가지고 있는 클래식한 구조와 디자인을 다양한 분석과 연구와 개발을 통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듀젠버그의 독특한 톤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듀젠버그를 그냥 자랑을 해놓은 건데요. 그냥 여기서 좀 스펙 특수 스펙 때 여기서 자랑하는 얘기들 좀 하자면 듀젠버그가 개발한 Z튜너 줄교체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튜닝의 안정성을 제공해주고요. 픽업링에 설치된 저 서드 스크류 있어요. 저기 이제 픽업이 높낮이 뿐만 아니라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면서 픽업 세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빅스비 타입의 트레몰러 중에서는 그나마 좀 튜닝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네, 굉장히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할 때 해봤지만 일반 나가긴 나가요. 빅스비니까 네. 근데 다른 빅스비가 나가는 것만큼 진짜 정말 뭐 어디 막 그 트러블로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그렇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돼 네. 정도로 나가진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또 자체 개발한 이 픽업들이 워낙에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줄리아는 듀젠버그 기타 중에서도 어느 정도 범용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만든 게 저 픽업을 스플릿하고 다이렉트 아웃을 할 수 있는 저 기능들이 조금 더 다양한 톤 메이킹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캣아이 F홀이 좀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 F홀이 아니고요. 캣아이라고 그래서 여기 네, 스플릿 킹 듀얼 코일 픽업과 요 도미노 피고공 픽업의 조합으로 크리미한 사운드부터 산뜻한 느낌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픽업의 그 선생님 잠시만요. 예. 발을 네.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수평을 맞출 수 있게 홈을 잘 파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픽업에 아, 이제 보고 네, 보고 맞추라. 왜냐하면 이제 얘 같은 경우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그냥 단순하게 아래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 보고 수평을 잘 맞춰라. 자, 뭐 그런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디테일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자랑하고 있는 게 플렉 PLEK라는 프렛 드레싱 머신으로 가공을 그렇죠. 하는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제작된 최고의 프렛 드레싱 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용 오차 범위 100분의 1mm 네, 100분의 1mm의 공차로 스트링 버징을 최소화하고 사운드와 연주감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버즈비에서 힘주고 있는 모델이다 네.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듀젠버그 줄리아 이렇게 좀 유난 떠는 텍스트까지 한번 다 같이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팬더 클린톤이고요. 이걸 까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이제 세 개를 들려주시고 스프릿이라는 거래요. 네. 네. 이게 맞네요. 아 죄송해요. 네. 리버버가 걸렸네요. 네. 2단 매콤해 나요 매콤해 네. 쌍엄이죠 쌍엄 이 가진 게 많은 이 리치한 소리 참 네. 좋네요 그래요? 프론트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잠깐만 볼게요. 네, 네 스플릿을 유예를 하고 브릿지를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 네 지금 브릿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쪽이 아, 안 나오는군요. 그러면은 앞쪽이 나오네요. 저거를 이렇게 하면은 원래대로 저거를 이렇게 하면 네 험버커 하면 두 개가 다 나오고요. 네. 네. 다 나오고요. 그리고 저걸 그렇게 하면 스플릿이 되면서 안쪽으로만 네, 네 되게 됩니다. 나오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넥 쪽도 스플릿이 되는 건가요? 그 지금 안 하면 다 내고요. 아 넥이랑은 상관이 없군요. 그죠? 둘 다 되죠. 네, 둘 다 되네요. 브릿지 스플릿이에요. 그냥 브릿지 스플릿. 네, 브릿지 둘 다 됩니다. 네, 브릿지 스플릿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들어볼게요. 네. 근데 스플릿을 해도 힘이 좋기는 해요. 아 확 빠지네요. 네. 지금 제가 네 빠지죠. 스플릿인데 코일 탭 같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넥컴이랑 요거 어, 이제 그렇게 풀리시겠군요. 네. 어우 좋다. 요 톤이 일반 5단 셀렉터 기타의 하프톤 같은 느낌이 네. 좀 그러네요. 4단 톤. 네. 어 좋다 이거. 네 그리고 넥 쪽은 어차피 어차피 안 되니까 안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저 아웃을 해버리면은 네. 그렇죠 이제 험버커 소리가 나다가 네, 그냥 바로 저걸로 그냥 네 브릿지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아마 네. 암 때문에 아, 이걸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저걸로 그냥 브릿지로 아, 보내버리는 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치다가 그냥 손으로 살짝 어 볼륨도 안 먹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이렉트 아웃으로 보내버리면 브릿지를 그냥 써버리는 네,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넥 픽업 쪽으로 그렇죠.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그 넥이랑 요거로 맛있는 네, 거 해놓고 요거 그 스플릿으로 요렇게 해놓고 이 하프톤 쓰다가 브릿지 그냥 이런 빵! 네. 이게 땡겨서 오 좋다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마샬 1단부터 가겠습니다 어 마샬하고도 잘 어울려 어느 쪽 앰프에도 참 매력적이에요 네. 사운드가. 네. 아하. 아, 좋네요. 오, 스플릿. 아. 요 톤이 아주 훌륭하네요. 그리고 어? 스플릿하고 이제 중간으로 딱 놓은 저 하프톤 느낌이 네. 기대가 됩니다. 요 사운드 딱 2, 4단 톤. 네.
요거 써먹을 일 많겠어요. 아이고. 저는 이 톤으로 쓰다가 이제 브릿지 다이렉트 하우스로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합니다. 뭐 네, 어차피 안 먹죠.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톤 모니터 쭉 해봤고 바로 메이킹으로 좀 공간갭도 뭐 촉촉하게 넣어서 네, 일단 클린 톤부터 네. 클린 메이킹. 저희 좋아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 좋았던 거. 네. 아무리 공간계가 들어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운드가 멋있네요. 어우 좋다. 아우 줄리아. 다 빼고 네. 마샬 가볼게요. 마샬 가보겠습니다. 마샬 게인. 게인량 8 정도에 나머지 다 내려줍니다. 8 정확하게. 게인 시퀀서만 해봐요. 자, 좋습니다. 시연은 팬더 메이킹으로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네. 팬더로? 네, 네 팬더. 알겠습니다. 그럼 팬더로 메이킹한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나 뭐 뒤젠버그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아, 소리 너무 좋아요. 어, 멋있어요. 네, 약간 저는 이 줄리아가 그 뭐 디자인에서부터 어떤 범용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스타플레이어 쪽보다는 더블캣 쪽에 좀 가까운 네, 모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여기서 가장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스플릿 한 다음에 네. 하프톤 만들었던 아, 그 사운드. 아, 고사운드. 네, 고사운드랑 그리고 바로 브릿지 다이렉트 아웃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조작의 편의성, 이 정도가 이 줄리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은총 씨가 하는 시연을 감상한 적은 많아요. 네. 기타도 좋고 기타도 잘 치니까. 네. 아, 그런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사운드 체크 감상한 건 처음입니다. 그거 맞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네, 뒤젠버그 안에 최고의 엘리트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똘똘한 놈이에요. 네, 뭐 엄청 누구보다 앞섰다 이렇다기보다는 다재다능한 친구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통 같은 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막힘이 없게끔 통을 그렇죠. 다 메이킹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 세팅이 되는 네. 아주 옹골진 놈이네요. 옹골진 놈? 옹골진 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범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확실히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젠버그의 매력을 계속해서 잘 살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블캣이랑 좀 뭐 비교를 했을 때 약간 그쪽 느낌이랑 좀 유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의미에서 저는 트리플캣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세 마리. 네. 이야, 이거 처음부터 좋네. 지금 뭐 가격을 고려를 한다고 해도 기타들이 워낙에 다 좋기 때문에 가격이 안 비싸요. 맞아요. 점수를 뭐 이렇게 줄 수밖에 없겠죠. 네. 9.5, 9.5, 9.5. 네. 그렇습니다. 세 명 다 동일하게 한 줄평을 이걸로 줄 걸 그랬어요. 뭘요? 저기 타이거 앤 드래곤. 타이거 앤 드래곤 바꾸세요. 타이거 앤 드래곤. 네. 범용. 아, 그 범용이야? 나는 약간 뭐 용호상박 이런 얘기 하려고 알아 이랬는데 범용이네. 타이거 앤 드래곤. 야, 야. 야 엉망진창이구만. 네. 범용 알겠습니다. 네, 타이거 앤 드래곤이 아주 좋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야, 타이거 드래곤 캐슬 아니야? 타이거 드래곤 캐슬. 범용성. 범용성이 아주 좋아요. 타이거 드래곤 캐슬. 오, 네. 타이거 드래곤 캐슬. 네. 이렇게 줄리아의 TDC. 네, TDC를 잘 알아봤습니다. TDC. 진짜 엉망진창이구만. 마트에 출판인데 누가 메인스트림 나올 것 같아. 메인스트림이요? 주류. 아, 그 주류? 아, 그 주류? 와, 진짜 이거 난리 났다, 이거. 근데 알겠습니다. 메인스트림은 적당히 드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네. 적당히 드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리브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리브도 과연 TDC가 TDC가 될 것인가? 타이거 드래곤 캐슬이니까 씨, 그죠? TDC죠. 네. TDC가. 네, 다음 시간에 카리브의 TDC를 또 알아볼 시간. 여러분 기타 브랜드 창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보명 그 네. 저기 줄인 거에 TDC를 꼭 쓰십시오. 아, 괜찮네요. 괜찮아요. 범용 모델에 호랑이랑 용 이렇게 로고 딱 해놓고 여기 뒤에 성에 딱. 괜찮네. 이 브랜드 차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범용성 완전 좋게 딱 만들어. TDC. 이거 수피어 사장님한테 알려줘야 돼. 이상한 거 나오겠구만. 포로 TDC 이런 거 나오겠구만. TDC. 아, 그리고 우리 서야 되잖아. 네. 여러분, 줄리아는 TDC였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